저는 개인적으로 요리에 사랑이 없이 요리를 만들면 그 음식에 티가 난다고 생각나거든요. 레스토랑 음식이 일반 뭐 프랜차이즈 음식집보다 맛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손님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한국 무용은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이상향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상향은 천국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연 본 분들이 아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그때 공연했던 이후로 더 무용이 좋아졌거든요. 그 되게 아이들이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러더라고요. 딱 두 가지 들었던 생각이, 나는 가난한 지역에 요리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요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 또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두 번째는 이제 영양식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보급할 수 있을 만큼 좀 저렴하고 아이들이 먹었을 때도 맛도 있고 사람 몸에도 해롭지 않은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 두 가지 비전이에요. 사람들 앞이 아니고 항상 보고 계시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무용하는 것을 예쁘게 봐주시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구하면은 어느 순간에 떨리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대에 올라가거나 콩쿠르 나가거나 하면은 이제 먼저 기도를 했거든요. 보통 끊임없이 연습을 하기는 해요. 될 때까지. 진짜 힘들 때 다른 친구들하고 나눌 수 없는 무언가를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저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할 때마다 또 들러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데 정말 감사한 그런 기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인데 각자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가족 같은 곳인 것 같아요. CCC는 낯선 곳에 있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CC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